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심심하니까 열틱 손절 걸고 하나만 들어갑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매도 들어갔어요, 매도. 그냥 뭐, 좀 벌은 게 있으니까, 10만 원 손해볼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동 로스컷 걸어놔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자, 벌든 꼴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스캘핑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캘핑 잘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하방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있어요. 그냥 무작정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여기 49.28 라인을 제가 아까부터 꺼놨었지 않습니까? 여기를 아까 60분 봉에 아까부터 꺼놨거든요. 그게 강하게 돌파 못하고 엉봉 비리비리 하면 밀릴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리고 욕심 안 부리고 딱 대놓는 겁니다. 한 네다섯 틱. 뭐 한 4만 원 벌었잖아요. 그게 이제 스캘핑인 거죠.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아까 여기 깨지면 그래도 좀 크게 좀 깨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크게 깨진 건 아닙니다만 한 번 더 두께면 한 이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수익 중이던 사람이 던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슬 빠지는 게 아니라 푹 빠지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는 거죠. 21선이거든요. 그래서 팁 하나 드리자면, 자, 이런 데서 은봉 떨어진다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 뚫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에서 뚫고 올라간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은봉 나온다고 풋 들어가면, 매도 들어가면 이렇게 한 번 더 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치고 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저항선이라는 게 아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는 모습 보고 딱 잡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한번 해볼 만하죠. 그렇죠. 그곳은 자 돌파하고도 돌파했으면 아까 목표치가 나온다 그랬죠. 목표치 아직 도달도 안 했고 자 은봉 5일선도 안 깼고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좀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풋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점쟁이한테 보자면 한 번에 잘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빠졌을 때 크게 들어올리면 이것도 꼭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되는 게 아니라 뭐 그 정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 들고 올라가잖아. 이거 돌파합니다. 그러면 49.50 이 정도 목표치를 보고 가는 거죠. 이거 강하게 정배열이고 이격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눌릴 때 이만큼까지 오는 거지 죽으러 간 건 아니었거든요. 차익 실현 내지는 이 인근에 오면 그래 반등하려고 하네 하면서 신규 매수세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신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좀 벌어놨기 때문에 매매 마감하려는 마음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까 잠깐 그냥 풋으로 한번 들어가 본 거였지 사실은 이런 데서 기다렸다가 콜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죠. 마음 편하고. 근데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기본적인 목표치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안 죽을지 몰라도 여기서 세게 못 치고 밀려버리면 그때 이거 깨버리면 밑으로 훅 밀리거든요. 49 정도까지.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랫방향 윗방향 막 바꾸면 안 좋다는 게 꼬이기 시작하면 막 꼬이거든요. 만약에 이 녹색선 근처에 여기 아랫골이 다는 거 보고 매수에 들어갔다면 적어도 수익 날 확률이 더 높고 이게 깨진다 하더라도 49라는 이 지지선이 강한 지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선 추가 매수 한번 대해줘도 되는 겁니다. 여기가 한 49.14, 15 이 정도잖아요. 그럼 15틱 정도 만약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타기라기보다는 좀 주가 매수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사줬을 때, 이 강하게 돌파하면 수익이 좀 더 날 것이고, 강하게 돌파 못하고 여기서 21선에 맞고 다시 헤딩하고 내려오면 끊어버리면 손실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아니면 좀 더 버티고 49까지 깨지면 손절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큰 손실 없어요. 그러니까 20틱 안쪽으로, 20틱 안쪽이죠. 10몇틱 안으로 그냥 손실을 마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 방향이 더 좋은 거죠. 근데 매도를 때려버리면 겁나는 겁니다. 이거 뚫어버리면 어디까지 갈지 두렵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매매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그게 아까 아마추어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걸 뚫어버리면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풋, 아까 저처럼 풋 들어간 사람들이 버티다가 손절 나오고, 여기서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아 마지막 희망이 깨졌네 해서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푹 한 번 더 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가면. 거래가 아까 조정받을 때는 거래가 작았는데 다시 아리꼬리 달 때는 거래가 섰죠. 더 여기서 거래 동반 더 되면 이거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건 어떻게 될지 좀 봐야죠. 변곡 구간이고 여기가 일단 단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헤딩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세게 치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장담 못하죠 그거는. 장담 못하는 구간에서 세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개 정도. 자기가 한 서너 개 이상 거래한다면 한 개 정도만 이렇게 손절 라인 딱 꺼놓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간이라든지 이런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자기 원래 계약대로 정도 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팅 기법이 되겠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게 쌍봉, 쌍바닥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돌파하고 깨졌지만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한 번에 죽기보다는 여기서 고점 돌파 못하고 죽었을 때 진짜로 깨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깨져도 여기서 박스권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풋도 한 건 별로 잘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보신 분들 혼자서 무슨 이야기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채팅하고 계셔서 제가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11년 했어요.
아마추어님은 몇년 하셨어요? 아, 1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대화 나누는 와중에 뭐 가늠을 해보자면 기초는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죽을 때까지 할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한두달 계속 매매하신 겁니까, 그러면? 아, 아까 하셨댔죠, 그죠? 한 종목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딴 것도 좀 하셨어요? 이번에 만약에 20일 터치하러 가잖아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한 번에 안 죽고 반등했는데 이거 못 뚫고 넘어가면 밑으로 깨질 확률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최근 두달 동안 본인이 수익이라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던가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녹화할 때 같이 볼 수도 있겠죠. 자, 아까 그거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한두달 이내에 수익권이다, 아니면 손실권이다.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까이지 않은 정도. 그럼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 종합 주가 지수가 고점 치고 하락도 상당히 있었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상당히 박스권 제가 예상했거든요. 근데, 안 까였다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다시 상승 추세로 확실하게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수익 날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이 장을 버텨냈다면. 자, 20일 세게 깨는지 안 깨는지까지만 보고 방송 마치도록 하죠. 20일 깨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49까지. 안 깨고 또좀더 까락까락하면 좀더 버텨내겠습니다만. 이건 좀 어려운 구간이라서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변곡 구간이거든요. 아래위로 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자신 없게 이야기하죠. 자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변곡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그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 20일 깨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자, 이평선이 60일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이거 깨도 여기서 푹 이렇게 밑으로 깰 확률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올라오니까 이걸 지지로 생각하고 49 라인에서 반등하는 모양 나오면 사서 여기 위에 21선 인근을 그냥 스캘핑 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요 구간까지 먹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밀리는데 저점 안 깨고 49안 깨고 다시 반등 넣고 20일 올라탄다? 다시 매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그렇게 머릿속에 벌써 시나리오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닥쳐서 할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생각을 딱 하고 있다가 맞아 떨어지면 행동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 고점 치고 가기가 그렇게 용이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자, 상승을 어느 정도 했고 목표치에도 어느 정도 왔고 조정을 받고 다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 앞에 보시면 일봉상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올라간 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적어도 이런 고점에서는 따라잡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 방향으로 보려면 49 인근에서 한 개, 뭐한두개 이런 식으로 사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 83이 마지막이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 정도 더 산다, 그럼 내 평균 단가는 한92이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90까지 올라가면 이게 내려와 있을 거기 때문에, 20일도 내려오고 60일도 막 이렇게 턴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내면 수익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타기하고 다르다는 거죠. 물타기란 것은 여기에서 푸 잡았는데 매도 때렸는데 여기 올라가서 음봉 보인다고 사고 여기에서 푸 싸고, 이게 물타기지 추세 반대잖아요, 상승 추세인데. 자,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는 거는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서 오십시오, 7470님. 그래서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하고 다른 거는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추세 내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분할 매수인데, 역추세에서 추가하는 것은 물타기다, 그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저도 좀 있으면 방송 마칠 겁니다. 오늘 뭐한 80만 벌었으면 됐죠. 요거만 딱 봅시다. 우리 밑으로 깨는지 위로 돌파하는지 요거만 보고. 야, 아마추어님 저번에 우리 한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1시 40분까지 정도 우리 몇 시간입니까 도대체? 4시간, 5시간 반 동안 우리 주말에 방송한 거 기억나시죠? 좀 전에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참 주식을 좋아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세 매매도 보여드렸고, 스캐핑도 보여드렸고, 지지저항 잡는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치 설정하는 법,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응용하는 거,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 잡는 거, 매도 포인트 잡는 거. 이렇게 1대1로 거의 뭐 특강에 가깝게 해주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걸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장에서 안 깨지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기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몰랐다면 상당히 손실 날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시니까 안 깨지는 겁니다. 자, 아마추어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매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시고, 매일 매매할 생각이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아프리카 TV 들어오시고, 시간 안 되시면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분이 물어보셨으면 제가 계속 하죠. 그냥 눈팅만 하시니까 저도 마치는 겁니다. 격 떨어지는 낚시는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